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윤혜영 작사 조드남 작곡 성구자라는 노래 여러분 알지요?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의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성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되었나. 제가 수십 년 전에 중국 용정에 갔을 때에 이 일송정이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자라던 뒷산 나무와 소나무 하나와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곡은 1930년 일제하에 있을 때에 민족의 한을 달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조국을 되찾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만주 평원을 달리던 충절의 성구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성구자들, 앞서가는 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역사 속에 드러내실 때에 언제나 그 누구를 불러서 한 시대에 선구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선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구자들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그 수고와 그 사랑, 그 헌신과 충성,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인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하늘나라의 사도행전에는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성열린문 교회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이 땅에 세워진 지 23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소리 나지 않아이고 앞다투어 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원과 같은 좋은 성도들로 꽉 채워졌고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이민교회 보기 드물게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2001년도에 교회 부지 사고 2005년도부터 시작한 교회 건축이 예정했던 날짜를 3차까지 연기하고 2010년까지 계속 연기되다가 2011년에는 드디어 소송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장로다운 장로로 권사다운 권사로 집사다운 집사로 교회다운 교회로 무섭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민교회의 모델로 샘플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심기일전에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힘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였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떻게 왕위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과 하나는 일천 번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명예도 주셨습니다. 부귀영화 누리게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우리의 생애 생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과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고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이길 수가 있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 돈을 많이 벌었음.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음. 그리고 자녀 놓고 행복하게 살았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됐음. 삼촌 라반이 돈 문제로 시비를 여러 번 걸었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시험거리가 안 됐음. 한 번은 야곱이 너무 힘드니까 삼촌에게 제안합니다. 삼촌, 이 많은 양들 중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양은 삼촌이 가져가고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얼룩얼룩한 양은 나에게 주십시오. 삼촌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병든 양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가에 나가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물결에 꽂아 얼룩얼룩 물빛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양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새끼를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잘 낳아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있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라 하여금 갈라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더욱 힘있게 그들은 전진했다. 할렐루야. 사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는 언제나 전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힘있게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진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 교회로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부흥하며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여 역사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가 됩니까? 첫째는 현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으시면 아멘. 홍해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군대,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 바라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은, 홍해를 바라보면은 겁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한다, 낙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는 내게 주어진 대로 힘있게 전진해라. 믿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도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 바라봐라. 땅의 모래 받아보라. 그러면서 꿈과 소망 가지고 살아라. 어떤 화장품 외판원이 집 방문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초인종을 누르면은 40대, 50대 아줌마가 나오든지 할머니가 나오든지 무조건 인사는 아가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외판원이 아가씨로 봐야 장사하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라. 힘들고 어려운 현실 보면 힘이 듭니다. 눈물 납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소망 없잖아요. 살 맛 안 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무조건 무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위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음. 앞으로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 뽑아서 그곳에 가서 먼저 정탐하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이 똑같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다, 정말로 거기는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 땅은 이런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0명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데 그곳에 사는 아낙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훨씬 힘도 세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싸워봐야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무조건 진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낙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세 보였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앞뒤 좌우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현실 바라보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아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비바람 불 때 있어요, 태풍 불 때 있어요, 눈보라 휘몰아 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러 보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노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놀라운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23주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근시안적이었다. 풍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어디에다 다 팔아먹었느냐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것은 또 잘 보는데 앞에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아서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원시안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물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물론 마지막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그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할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원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현재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 먼 훗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그는 홍해만 바라본 거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았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실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힘과 용기가 있어서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교회가 뭐 했느냐, 가온 길이가, 우리가 찬양대나 예배위원들이 있는 가온 길이가 길나 짧으나 그걸로 싸움했다니까요. 중동에서는 세례 베풀 때 성수기 안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싸우는 동안에 중동에는 무슬림이 다 넘어갔습니다. 흔히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할 때에 인폼드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만 믿는 사람, 머리로만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컨폼드 크리스찬이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랜스폼드 크리스찬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처럼 악한 원수가 여러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친히 가르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힘있게 전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의 터전을 넓히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상적으로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고난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나의 소망, 그거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바로의 군사와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더욱 힘있게 전진할 때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예언자적인 역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카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2016년 잘되고 복받는 길 세 번째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그 기계를 10분도 안 쉬고 1년 내내 그냥 그 기계를 작동을 시킵니다. 막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기계가 몇 년 가겠어요? 한두 시간 기계 돌렸다가 쉬어서 열도 식히고 기름칠도 해야지. 제일 세계 최고로 비싼 자동차 샀습니다. 벤츠 자동차나 BMW나 뭐 독일 자동차 뭐 또 더 그보다 더 좋은 뭐 포르쉐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뭐 현대 뭐 조그만 포니 자동차보다 한 10배 더 비싸니까 이 차는 그냥 막 1년 내내 달려도 고장 안 날 것이다. 아니에요. 3,000마일, 5,000마일, 10,000마일마다 오일 체인지해야 되고요. 여러분 달리다가 또 자동차 시켜야 되고요. 기계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가 강합니까? 사람이 강합니까? 기계가 더 강하지만 기계도 쉬는데 왜 사람은 안 쉽니까 여러분? 안 쉴 줄 알고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했어요. 나는 안 쉬어도 되는데 내가 쉬었는데 너희들 왜 안 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클을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7일을 통하여서 6일이라고 하루 쉬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어요. 쉼표를 주는 거예요. 빨간 거는 스탑 사인도 빨간 거예요, 여러분. 빨간 건 뭐든지 달력에는 빨간 거 있어요. 그거는 빨간 건 쉬라고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과하든지 뭐 때문인지 이거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쉬어야지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이 유지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뭐 공산 국가가 창건할 때 어느 공산 독재자는 우리 인민들을 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 7일이 뭐냐? 일주일을 8일 단위로 해가지고 하루 더 일시키려고 했다가 그냥 노동자들이 다 병이 나가지고 다시 7일로 환원을 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 철없는 아이가 시계를 바꿨어요. 시계를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시계가 똑같잖아요. 근데 북한 시계는 30분이 빠른가 하면 느려요. 마치 여기 미국의 서부와 동부의 시간이 다르듯이 시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계가 서울 시계하고 다릅니다. 30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요 저 그 이상한 그 김정은이도 일주일을 7일로 잡았어요. 인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열흘 9일을 일시키고 열흘째 되는 날은 쉰다. 이렇게 달력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의 맥시멈이 일하는 맥시멈이 6일이에요. 7일은 스탑.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과부하가 나요. 그래서 안식일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날이에요. 쉼을. 두 번째로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복되게 하는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거양득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여러분들 이런 횡재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7일 사이클 중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내 육체가 쉼을 얻어요. 그 쉬는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내 영혼에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어서 예배 드림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킨 순종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순종하는 법이에요.
이걸 지키니까 그래 잘했다. 안 지키는 사람도 많은데 해갖고 하나님이 또 순종했다고 잘했다고 또 복을 줘요. 그러니까 내 육체도 쉬니까 좋고 예배드려 좋고 순종의 복을 받으니 또 좋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일거양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토요일은 사실 이제 우리 구약시대에 지켰던 것이고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토요일날을 이제 하루를 지키지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일요일. 사실은 이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시작의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게 더 감사부터 하면서 들어가는 게 더 복된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부활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 가장 핵심이 우리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을 부활하신 게 아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바로 일요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 그런 이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모여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게 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내 날이 아니고 더 로드스데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일요일 일요일. 여러분 그 입이 그렇게 자꾸 일요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바로 그날이 주일이죠.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또 이날은 언제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생긴 날이에요. 주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임했어요.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그들이 모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모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그가 유배당했는데 부활의 주님 계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그가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의 그 계시와 환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신약교회 성도들은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루 뛰어놓아서 구별되게 여호와의 복된 날이라 생각하면서 지켰듯이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보내는 날이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일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첫째로 기억하라는 걸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암기시키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로 너와 너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날이에요. 이 날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식당 이스라엘 호텔 식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텔 뭐 웨이트레스 또 서빙도 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에는 아무도 그들이 서빙 안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다 작동 중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EBS 교육방송을 제가 잠깐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어떤 이제 리포터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현지를 취재하는 거였어요. 요새 뭐 이스라엘에서 그 무슬림들 또 여러 사람들 같이 섞여 살면서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쭉 소개를 했는데 뭐 그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토요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그 해 이제 해 질 때까지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 토요일 0시부터가 아니고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일몰 시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하는 남대문 같은 데를 취재를 한 겁니다. 남대문. 한국의 남대문 같이 막 복잡한 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 옷도 팔고 뭐 생선도 팔고 뭐 막 팔아요. 과일도 파는 막 그런 시장인데 어디서 이제 오후 정도 되니까 뭐 부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리포터가 물으니까 안식일 준비하라는 사인 신호라는 거예요. 그 뭐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막 그 상인들이 막 길바닥에 펼쳐놓았던 옷들을 막 정리를 합니다. 막 정리를 하고 막 자기 가게 안으로 막 그렇게 막 빨리 막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30분 있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바깥에 내놓으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팔을 불면서 한 10명씩 돌아다니면서 막 하면서 빨리빨리 치우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안식일에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예예 하면서 막 물건을 막 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어느 이제 가게 하나에 그들이 딱 맞닥뜨린 겁니다. 왠가 하면 그 수백 개의 가게 중에서 제일 늦게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안 닫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직 안 됐지만 게을러든지 꾸물대든지 더 많이 팔라고 가게 문을 늦게 철실한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막 그 주인한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주인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 계속해서 막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은 막 연신 미안하다고 이게 뭐 하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게 문을 제일 늦게 닫았다는 거예요. 꽁찌라는 거예요. 창피한 걸 알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그렇게 성의 없이 당신이 하냐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랍비들은 그 상가에서 매 안식일 전마다 제일 늦게 문 닫는 그 불명예를 안는 사람에게 가서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명예를 안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법이 아니지만 자기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 또 이제 그 리포터가 어느 유대 가정에 방문했어요. 아주 좋은 집이에요. 2층. 그리고 아주 뭐 다 인테리들인데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이제 따라오라 그러더니 자기 집에 현관 앞에 타이머를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기 차단 타이머예요. 이게 왜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전기가 6일 동안만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시작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전기 시설이 셧다운되어 탁 끊어져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어요. 촛불 켜고 살아요. 가스도 싹 다 차단시켜요. 집 안에서도 가스불 안 씁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에 어떻게 가스불을 써서 밥을 해먹습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요.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과거에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지켰지만 안식일이다. 아니지만 주일에는 뭐 사 먹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30년, 50년 전에는. 1970년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사 먹거나 또 학생들이나 우리는 고3 때까지 주일날 우리 교회 내 우리 같은 동기들 한 20명 졸업했는데요. 주일날 절대 공부 못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일날 무슨 공부하냐고. 우리 학생들 다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동기들 지금 한국 가면은 다 잘 됐어요.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쟁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공부 안 했어요. 그렇게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서부터 구별시키지를 않은 이런 이제 세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급속도로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버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왜 이런 일을 주도합니까? 십계명을 교육 못 시키고 법으로 학교에서 못 시키도록 철폐를 시켰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이후에
공립학교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미국의 모든 백화점과 상가 이런 데서 다 문 닫다가 다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문 열잖아요. 어느 바보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안 나오는 청년들 지금 다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 각 주인이 와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뭐 그런 청년 많아요. 지금 못 나오는 청년들. 여러분 보세요. 이날 구별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야 복받습니다. 사실 이거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도 결론은 왜냐 7일 동안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 만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어떻게 쉽니까? 6일을 일하고 못 먹고 삽니다. 이 날이 횡재하는 날인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다.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왜냐? 한 발 한 발 물러가니까 지금 이 미국 사회 꼴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버렸냐. 이날 구별하고 그냥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이날은. 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싶으면 예배요, 예배. 구별시켜야 돼요. 하루 쉰다는 날이 아니에요. 쉬고 놀러 가고 하는 날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성을 드려야 돼요. 주일은 쉬면서 예배 드립니다. 바로 이런 날로 아예 정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6일 먹고 삽니까? 걱정이 돼서 사실은 7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니라. 힘써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일해야 돼요. 더 일해야 돼요. 더 빨리, 더 늦게 퇴근하고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퇴근해갖고 그만큼 일해야 돼요.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 종을 하인을 뒀는데 주인도 예수 잘 믿고 하인도 예수 잘 믿는 하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인인데 한 1, 2년 일하더니 주인이 부르더니 하인에게 하인아 넌 이제 우리 집에서 일 시킬 수 없으니 나가라. 널 쫓아낸다. 주인이 이야기하니 당황합니다. 주인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너 잘못한 거 있다. 뭡니까? 너 사계명을 범했느니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고 잘했는데요. 사계명 뭘 어겼습니까? 주인이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너는 엿새 동안 왜 열심히 일 안 했느냐? 넌 그것도 사계명 범한 거다. 정말 주일을 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 거 다 먹고 찾아 다 먹고 여러분 어떻게 주일까지 쉬면 어떻게 이 세상과 경쟁하겠습니까? 그러나 6일 동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은 뭐 합니까? 쉴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기도하세요. 쉬게 해달라고. 원칙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패턴이 쉬도록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뭐라고 십계명에서 말합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너 손님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의 몸의 구조가 사회 구조가 7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혼돈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바쁜 삶을 만들어주셨어요. 놓았어요 마귀가. 우리 여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털매치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몸은 7일간 돌아가는 시계와 같다. 다시 감아주지 않으면 무덤으로 내려간다. 아무도 계속
안식일을 범하면 육체적 전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분은 말했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의 정신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청교도는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십일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뭐 주류 사회의 가장 큰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부터 이것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만든 겁니다. 우리 시대 이것을 다 어김으로 미국이 다 까먹고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같이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다음 대통령. 오바마는 뭐 한두 주 전인가요? 무슬림 사원, 무슬림들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뭐 무슬림 경제는 뭐 우리 초대 국부부터 무슬림을 뭐 무슬림 경쟁을 뭐 경건 뭐 뭡니까? 코란을 가지고 뭐 그들이 집에서 애송을 했고 그런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미국의 이 국부들이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 보세요.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는가 하면 미국의 18대 그랜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을 하셨는데 파리에서 그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대통령이 왔다고 큰 경마 경기를 몇 달 전부터 준비시켰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랜트 대통령이 너 난 주일날 그 경기 관람 안 합니다고 거절했다 그래요. 20대 가필드 대통령은 전쟁 중에 있는데 주일날 병사들에게 전투에 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25대 맥켄리 대통령은 테네시주 100주년 기념식을 참석하고 주지사가 주일날 성대한 관광을 준비시켰는데 너 난 주일날 관광 안 갑니다고 취소를 시켰다 그래요. 28대 윌슨 대통령은 제1차 대전 때에 미군 병사들은 주일날 절대로 전투에 임하지 말고 교회 가시오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33대 주일날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강요들과 낚시 계획이 잡혀져 있던 걸 알고 자신은 거절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9년 소련의 후르시조프 수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는데 정상회담이 주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에게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전화를 후르시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르시조프가 전화를 받고 왜 전화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회담합시다 했더니 후르시조프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담을 하는데 예배가 늦게 맞춰가지고 1시간인가 30분인가 정상회담이 늦어졌어요. 후르시조프가 화가 났어요. 국빈을 초대해놓고 지각이나 하고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교만해서 그렇다고 화가 나가지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첫 마디가 당신 도대체 왜 정상회담에 이렇게 늦었어? 이유가 뭐요? 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것 아주 귀한 분으로 초대했습니다. 지각한 것 결례를 범했으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빠졌습니다. 아니 소련하고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예배가 좀 늦어서 지각했어 용서하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게 미국의 대통령 이런 배짱도 있었고 이런 신앙도 있었어요. 이럴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정신과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빼먹고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뭐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선거 유세도 주일날은 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까지 봉사하는 그 교회 가서 봉사했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근대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뭐 메시스 백화점이다 무슨 백화점이다 이제 처음 미국의 그랜트 백화점 처음으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이제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처음 만든 분이 존 와나메이커인데 미국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이 와나메이커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어요. 11조 바쳤어요.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으로서 임명을 했지만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주일은 절대로 대통령이 불러도 못 갑니다. 나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가 장관 시절에 필라델피아 자기 모교회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가 다녔던 거리가 10만 마일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존 아네메이커가 여러분들 뭐 한국의 종로 2가의 YMCA 빌딩도 존 아네메이커가 지어준 겁니다. 한국에도. 근데 이분이 1845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내린 직원 훈시가 발견이 됐어요. 존 아네메이커가 보세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전 사원들에게 알림. 첫 번째가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출근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주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거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뭐 국가도 아니고 사업하는 회장, 사장이 그런 소리를 직원들에게 하니 주일에는 절대로 유흥업소 출입 금지, 술, 담배 금지. 세 번째로 본사 사원은 교회 가서 연간 5달러 이상의 헌금을 바쳐야 된다. 네 번째로 매주일 주일 학교에 출석하여 우리 사원들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입사하기 전에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와나메이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포장지 있잖아요. 쇼핑백. 와나메이커가 시작한 거예요. 또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은 또 우리가 잘못 뭐 반품 시킵니다. 리턴 시킵니다. 이것도 와나메이커 백화점에서 시작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냥 백화점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또 돈 벌어야지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여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은 주일날에는 이 회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받고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속이 임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복받습니다. 내가 복받는 날이에요. 남이 복받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내가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을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주의를 네가 경건하게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4절에 그 다음 절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오 주일 내가 가게 문 닫고 일하면 막 걱정이 태산 같지만 너 거꾸로 해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날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뭐 하면 하든지 말든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면은 점점 더 옥죄 옵니다. 점점 더 삶은 힘들고 마귀는 점점 우리 삶을 옥죄올 겁니다. 안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주면 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나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은 이라 내 말이다. 네 후손들까지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고 이날 지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그저 놀러 다니고 아니
아니에요.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띄워놓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린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이날 복 주시기로 한 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를 위해서 이날 보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경배하면서 보내세요. 절대로 이날 나를 위해서 사사로이 쓰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지 꼭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꼭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말씀대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에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